이게 이제 쿠싱 환자들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데 얼굴은 달덩이처럼 이제 둥근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이제 빨개지고 홍조, 여드름이 많이 생기게 되고 목과 뒤 어깨에 피하 지방이 이제 축적이 돼서 버팔로우기라고 해서 이제 등에 이렇게 훅 게 생기는 게 보이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요. 사실은. 그리고 복부에 비만이 이제 오고 그 신장에서 혈압이 이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여성 같은 경우, 남성 같은 경우 이제 성기능 장애라든지 이상들이 옵니다. 그리고 다리는 골다공증, 근육이 위축되는 이런 양상들을 보고 멍도 잘들 뿐만 아니라 팔다리는 얇아지고 배만이라든지 목, 얼굴들이 이렇게 커져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쿠션 증후군 자체는 보면은 우리가 잊혀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스테로이드를 제일 적게 쓰는 게 좋고 쓰더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끊는 게 이제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보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시상하부에서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송가선에서도 다시 이 자극을 받게 되면 고농도의 ACTH가 분비가 되면 부신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코티졸 생산을 이제 그 자극을 하면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 역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이제 코티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계속 가서 우리 몸에는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 쿠션 증후군이 의심되면은 이제 검사를 어떻게 하냐? 먼저는 24시간 동안 덱사메타존 억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덱사메타존을 체내에 투여하면은 정상 체내에서 코티졸 수치가 저하되고 소량의 덱사메타존을 투여하여 다음날 ACTH와 코티졸 수치를 검사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 코티졸 수치가 낮으면은 쿠션 증후군은 아니에요. 근데 값이 5 이상이면은 이 추가적으로 ACTH 검사를 추가적으로 합니다. 또는 24시간 동안 소변 검사를 통해서 코티졸 수치를 보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ACTH 수치를 검사해서 이 수치가 정상보다 낮으면은 부신의 선종과 암종에 의한 쿠션 증후군으로 간주해서 CT라든지 MRI를 통해서 부신 기능을 꼭 확인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은 그 치료를 해주게 됐고 ACTH 수치가 정상치 이상이면 이제 쿠션병이라든지 폐암 등의 이소생성 때문에 ACTH가 과분화로 이제 관주하고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거설량 덱사메타존 억제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쿠싱병으로 인한 쿠싱 증후군인 경우는 뇌하 수체에 덱사메타존이 다량 투여하여 ACTH의 이제 분비를 억제하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ACTH 수치가 50% 이상 낮아지면 쿠싱병으로 간주하고요. 뇌하 수체 종양을 알기 위해서 MRI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MRI상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이소성 ACTH 과잉 분비의 경우는 덱사메타존에 의한 억제 체계가 없어서 이제 검사 후에 ACTH 수치가 낮아지지 않게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쿠싱 증후군으로 간주하면서 흉부 CT를 통해서 다른 원인이 그러니까 다른 부위에 혹시라도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게 되겠습니다. 사실 쿠싱 증후군이 굉장히 어렵고요. 진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고 몸이 좀 붓는 것 같다.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면 반드시 내분비 내과를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그럼 내분비 내과 선생님들이 보고 이제 그 진단을 해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게 아니 1년 전이구나. 1년 전에 저희 병원에 왔던 환자분 중에 하나도 그 혈압이 갑자기 높아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부신에 이제 이상이 있었던 환자였죠. 거기서 이제 암이었는데 쿠싱은 아니었지만은 우연찮게 이제 고혈압 때문에 이제 거기를 알게 된 환자도 있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치료는 결국은 원인이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가급적 빨리 끊고 아니면은 서서히 줄이다가 이제 중단시키면은 그래도 초기에 발견되면 대부분은 좋아져요. 근데 이제 너무 늦게 발견되면 그리고 또 이 약을 끊을 때 금단 증상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점이 오기 때문에 돌아오는 데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유 어떤 간에 빨리 진단받고 빨리 치료하고 빨리 약물을
천천히 이제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부신에 종양이 있는 경우. 종양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해서 종양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종양을 수술로 제거를 못하는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이제 시행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뇌하수체 종양이 있는 경우예요. 그럴 때도 역시 수술이 그 수술로서 제거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과는 어떻게 되느냐? 쿠션 증후군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합병증과 다양한 증세를 가지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혈압 상승, 고지혈증, 당뇨,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우울증 그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 이소룡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뭐 혹시 스테로이드 과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이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유혹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스테로이드이고 스테로이드는 사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이고도 쓰는 사람 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스테로이드 연고를 그 문제가 있을 때 피부에 염증이 생길 때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약을 어느 경우에 이제 필요할 때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병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병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단해서 먹지 말고 반드시 의사한테 그 치료를 받고 그 의사가 말했던 기간만 먹어야지 그 이상을 먹게 되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질병, 다양한 합병증,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스테로이드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